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주에 대한 그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에 그 베이시스 리스크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죠. 이 현선물 가격 그이 차이, 이게 베이시스인데, 통상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베이시스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것은 요 T2 시점에서 반대 매매에 의해서 처음에 그뭐롱 헤지건 숏 헤지건 포지션 마감을 하게 되는데, T2 시점에서 요때 그 현선물 가격 차이를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베이시스 리스크의 그 원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기 이전에 이제 롱 헤지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미래 시점에 무엇인가를 기초자산인데, 기초자산을 사려고 할때그 사는 가격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선물을 미리 사는 것이 롱 헤지라고 그랬죠. 자, 이 경우 현선물 가격을 이렇게 F1은 지금 선물 가격이고, F2는 미래 시점에서 현물을 사고자 하는 시점이 F2라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반대 매매에 의해서 선물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선물 가격이 F2입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 그 만약에 헤지를 안 했다면은 S2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이 기초자산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임 2 시점에서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는 S2만큼의 부담을 주고, 부담을 지어, 저기, 저, 저,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선물을 미리 사는 거예요. 지금 선물을 미리 사서 내 예상대로 선물 가격이 F2로 올랐다. F1에 샀는데 선물 가격이 F2로 올랐다고 했을 경우에는 요 차이만큼이 나의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S2를 주고 샀지만 F1과 F2 차이만큼이 이득이기 때문에 나의 실제 그 T2 시점에서의 실제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나의 그 코스트는 S2 마이너스 요 차이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리어레인지해서 쓰면은 S2 마이너스 F2가 이게 T2 시점의 베이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물을 했을 경우, 롱 헤지를 했을 경우 T2 시점의 지불 가격은 F1 더하기 베이시스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숏 헤지를 했을 경우에 숏 헤지는 뭐죠? 미래 시점에 무엇인가를 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팔았을 때 받게 되는 가격을 S2라고 하면, 그러니까 T2 시점에 물건을 팔고 받게 되는 가격이 S2인데, 이때 내가 제 값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돼. 그러면 선물을 통해서 미리 파는 게 숏헤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F1 가격에 팔고 T2 시점에 마감을 합니다. F2 가격으로. 그럼 실제로 만약에 선물 해지를 안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에 실제로 이 물건을 팔아서 내가 받는 가격은 S2가 되는데, 선물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선물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만큼의 실제로 내가 물건을 팔아서 받는 돈 플러스 이만큼의 돈을 더 받게 되는데, 이것도 다시 S2 마이너스 F2가 베이시스, T2 시점의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팔아서 받게 되는 돈은 F1 플러스 베이시스가 됩니다. 이거를 다시 쓴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숏 헤지건, 롱 헤지건, 조금 전에 나왔던 롱 헤지건, 그 실질적으로 헤지를 통해서 지불하게 되는 코스트와 헤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가격이 이게 똑같습니다. F1 더하기 베이시스예요.
F1 더하기 베이시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베이시스 리스크가 존재하느냐? 이 F1이라는 값은 T1이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지금 확실히 알수 있는 값인데, 그죠? 선물은 미리 확정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이시스는 T2 시점의 베이시스예요. 이걸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롱 해치건 숏 해치건 우리가 그롱 해치를 통해서 얼마의 가격으로 파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고 숏 해치를 통해서 얼마의 가격을 받게 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 베이시스가 T2 시점의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지금 T1 시점에서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위험을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조금 더그 여러분 교재에 존헐 책에 있는 교재에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S가 이제 현물가격이고 F가 이제 선물가격입니다. T1 시점에 현물가격이 2.5불, 선물가격이 2.0불. 그 다음에 T2 시점에 현물가격이 2.2불, 선물가격이 1.9불이에요. 만약에 선물을 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현물만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 뭐 선물을 통한 해지를 안 했어요. 그럼 T2 시점에 2.2불 받고 팔 수밖에 없죠. 지금은 2.5불인데 2.2불 받고 파니까 이렇게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한다? 숏 헤지를 한다. 어떻게 한다? 선물을 통해서 미리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불, 지금 T1 시점의 선물 가격인 2.0불로 미리 파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물을 팔아야 될 시점, T2에 가서 이 선물을 클로징 아웃 하는 거예요. 반대 매매를 통해서 선물을 클로징 아웃 하면은 2.0불에 T1 시점에서 팔았기 때문에 클로징 아웃 하기 위해서는 T2 시점에서 1.9불에 다시 사는 겁니다. 선물은. 그러면 선물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2.0 마이너스 1.9만큼 이익이죠. 그러니까 0.1만큼 이익이에요. 따라서 선물이 없었다면 T2 시점에서 2.2불 받고 팔아야 될 것을 선물을 통해서 이익이 0.1불만큼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물 했지, 숏 했지를 했을 경우에는 현물을 팔때 2.2불 받고 선물을 클로징 아웃 하면서 0.1불만큼 추가 이익이 생기니까 마치 2.3불만큼 이익이 생긴 저기 2.3불 받고 판 거나 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이 2.3불은 이 F1에다가 현 선물 가격의 차이 2.2 빼기 1.9 그럼 0.3이죠. 그것과 같아요. 이 공식 기억나시죠? 실제로 프라이스 숏 헤지를 통해서 프라이스 리얼라이즈 되는 건 뭐예요? 숏 헤지를 했을 때 실제로 받게 되는 가격은 F1 1.9에다가 T2 시점의 베이시스 0, 아, F1이 2.0이었죠. 죄송합니다. F1 2.0에다가 T2 시점의 베이시스인 0.3을 합한 그 베이시스 0.3, 2.0 더하기 0.3, 2.3과 같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